누크로키는 내가 뭘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야, 누크로키. 아, 이거 또 얘기해줘나? 해줘야 되나? 누드크로키 얘기해줘야 되나? 이번 누드크로키 얘기는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누드크로키 얘기를? 말해줄게. 이거는 그림판이 꼭 필요합니다. 누드크로키를 얘기를 하려면 그림판이 꼭 필요해. 다들 진정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딱 미디를 다니면서 딱 두 번 해봤습니다. 두 번. 대학교 때 두 번이었는데 한 번 제가 미국을 갔다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 첫 누드크로키를 했어요. 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언니가 서 있었어요. 그 이쁜 외국인 언니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이제 외국인 우리 교수님이 서 계시고 야 이리 와봐라 그래서 다 여기 섰어요. 다 뒤에 서 있었어. 이거 거의 미대라도 보니까 이제 남자애가 딱 둘이었어. 남자가 둘이었는데 이 남자 교수님이 이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는데 갑자기 가운을 그냥 훅 벗는 거야. 근데 다 동양인이었어. 존나 담담한 척. 존나 난 동공 지진이었는데. 그 언니 모든 게 보였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마치 처음이 아닌 척. 아니 이건 뭐 야한이 아니야. 야한이 아니고 누드크로키잖아. 내가 왜 저기 뭐가 있어. 여자보.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상황에서도 제일 궁금한 건 남자 아이의 이제 관점이 제일 궁금했어. 그 아이들은 어떨까. 그래서 다 이제 먼저 시범을 보이신 거지. 이게 이분이 포즈를 취하고 이제 교수님이 먼저 그림을 막 그리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여자애들은 여기를 봤다 여기를 보고 이제 언니를 보고 그림 보고 언니 보고 그림 보고 이렇게 하거든. 남자애들은 여기 뒤에 맨 뒤에 서가지고 그림만 보는 거야. 그 있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서 있는데 그냥 앞을 바라보는 거랑 이쪽은 의식을 하고 있는데 존나 어색한 앞을 바라보는 거 있잖아. 뭔지 알 것 같아? 앞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뭔가 오른쪽을 의심한 의식한 막 어색한 겼는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남자애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웃겨서. 여기가 어색한 거야. 오른쪽 얼굴이 이렇게 눈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쪽 얼굴이 왠지 이상한 살짝 눈동자가 여기로 돌아가. 이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왜 발가벗은 알몸에 누나한테 살짝 가 있는 그런 어색한 얼굴이더라고. 너무 귀여웠지.